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찬양을 받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조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잘못됨을 회개하고 죄악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제어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으로는 삶에 지친 영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어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는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과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민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 성령의 귀로 듣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마음의 고통을 잊는 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자녀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